드라마 힘센 여자 강남수는 선천적으로 놀라운 괴력을 타고난 3대 모녀가 강남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신종 마약 범죄를 해결하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다. 2013년 몽골의 씨름대회 바타르의 상대 선수는 어린 여자 꼬마 비웃는 바타르를 한 손으로 던져버리는 괴력의 꼬마아이가 강남순이다. 몽골에서 잃어버린 아이 강남순을 찾고 있는 아빠와 딸을 찾기 위해 힘자랑 대결을 추진하는 강남부자 전당포 대표 황금주. 500년 동안 염색체 이상으로 여자들만 초인적인 힘을 가진 가문의 세모녀다. 황금주를 위협하며 금고를 털러온 강도들을 가볍게 힘으로 제압하는 금주. 여자아이를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며 금주는 은행원인 봉고에게 청혼한다.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만 하며 사진작가의 꿈을 이뤄보라는 금주는 첫날밤 그녀의 괴력을 봉고에게 보여준다. 딸과 아들 한 명씩 낳은 금준의 돌잔치. 강남순이 돌잡이 때 돌상을 통째로 들어 던지며 집안 내력을 보여준다. 사진작가가 꿈이었던 봉고는 남순이 5살 때 몽골로 가서 촬영을 하다가 남순을 잃어버린다. 몽골 초원에서 길 잃은 남순이가 말해 혼자 탄 걸 본 몽골 부부.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키운다. 어렸을 때 기억이 떠오른 남순은 발견 당시 입고 있던 옷을 몽골 부모님이 주자 상표를 보고 자신이 한국인이란 걸 기억해낸다. 키워주신 부모님의 고마움에 바로 떠나지 않고 한국어 공부를 하며 어른이 되기를 기다린다. 22세가 되자 한국행 비행기를 탄 남순. 하지만 딸 남순을 찾기 위해 한국에서 여자 힘자랑 대결을 10년 동안 개최한 황금주. 연변 처녀 화자가 1등을 하며 남순과 특징들이 똑같아 딸로 여기게 된다. 화자는 자신이 남순이 아님을 알지만 철저히 남순으로 위장하기로 한다. 황금주의 전당포에 돈을 빌리러 온 여인, 직원들의 만류에도 돈을 빌려준다. 그녀는 마약에 빠져 재산을 모두 탕진한 것이었다. 그런 그녀를 캐두먼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뒤쫓아 마약 전달책을 잡은 후 경찰에게 넘긴 후 사라진다. 강남순이 탄 한국행 비행기에 마약이 실려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자 경찰들은 그 비행기 도착을 기다린다. 하지만 비행기 고장으로 착륙 시 속도가 줄지 않아 위급한 상황. 이때 강남순이 비행기 문을 박차고 뛰어내려 비행기 바퀴를 잡고 멈춰 세운다. 남순이가 괴력의 힘을 쓸 때 금주와 그의 엄마도 텔레파시가 통한다. 남순은 힘만 좋은 게 아니라 스피드도 초특급이란 능력 한 가지를 더 갖고 있다. 남순이의 괴력을 본 한 남자가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 바라보며 1회가 끝난다.